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소방시설 관리사, 제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0년도 20회, 바로 이제 4과목이 되겠습니다. 우연물의 정당 및 시설 기준, 제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제 시험 같은 경우는 계단 문제가 일부 좀 출제가 좀 됐죠. 그래서 이 계단 문제가 우리 이제 19회 때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즉, 우연물 기능장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계단 유형이 그런 이제 관리사 시험에도 다수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속해서 나오는 부분들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76번인데요. 과염산 암모늄과 알륨늄 분말이 반응을 했다. 그러면 이게 대략적으로 이제 면유 우연물에 들어간지 정도만 아셔도 문제를 갖다 풀수 있겠죠. 자, 우리 과염산 암모늄 같은 경우는 어디에요? 자, 제1류 우연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알륨늄 분말 같은 경우는 제2류 우연물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류 우연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산소 공급원을 볼수 있잖아요. 산소 공급원. 그다음에 2류 우연물은 이제 대다수가 이제 가연물이죠. 네, 가연물로 볼수 이렇게 있겠습니다. 즉 산소 공급원하고 이제 가연물이 반응해서 만나게 되면은 뭐예요? 폭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요런 제 내용이 정리된 게몇 번에 있냐? 바로 3번에 있죠. 산화성 물질과 환원성 물질의 반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환원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산소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산소가 다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자, 바로 과염소산 암모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의미고. 그 다음에 산화성 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산소와 결합을 하는 거니까, 자, 바로 이제 가연물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분말로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염산 암모늄 같은 경우는 이제 환원성 물질이면서, 동시에 뭐다? 산화제다. 산화제. 산화제로도 볼수 있는데요. 산화제 같은 경우는 뭐야? 다른 물질을 갖다가 산소와 결합을 시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산소를 갖다가 떼어내서 다른 물질을 산소와 결합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산소를 공급하는 놈을 갖다가 산화제 또는 뭐 환원성 물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쉬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 답은 3번이고요. 자, 그래서 산화성 물질은 알루미늄 분말, 환원성 물질은 바로 이제 과염산 암모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77번 뭐죠?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2류 우연물 인화성 모체로 분류되는 것은, 자, 요거는 좀 쉽겠죠? 자, 고형 알코올. 자, 고형 알코올 또는 인하점이 40도 미만인 거, 그렇죠? 자, 인하점이 40도씨 미만인 거, 자, 요거를 갖다가 인화성 모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답은 이제 고형 알코올, 자,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2, 그렇죠? 정린도 2, 황리는 3 이렇게 되는 거죠.